영어 상식벽으로 물다 센서 수치입니다. 현재 대만과 중국이 펼치고 있는 외교전쟁처럼 우리나라도 남북한 간의 외교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의 외교전을 치렀죠. 그래서 오늘은 남북한 아프리카 외교 대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민지로부터 많은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1960년대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대거 UN에 가입하게 되면서 UN에서의 영향력이 강해지게 된 겁니다. 당시 한반도 문제가 UN에 상정되면 남북한 모두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모든 수를 쓰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국가가 많아지면서 UN 내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놓고 경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1960년대 이후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면서 대부분 공산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의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서방 세계의 반감이 매우 컸는데요. 이들을 지원해준 소련 등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는 별다른 접점이 없어서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잠비크에는 김일성 거리도 있었고요.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의 반제국주의, 비동맹 등 이데올로기 코드를 내세우면서 외교를 하다보니 북한에 우호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은 아프리카 외교전 초기에 북한에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공산권에 치우친 행보로 수교도 못한 사례가 많았죠.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 수교 현황을 보면 1980-9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 북한도 아프리카 국가들의 많은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때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에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었 이렇다보니 우호도는 북한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죠.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요. 아프리카에서 한국과 친했던 국가가 가본과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 에티오피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도 1975년에 쿠데타 때문에 공산 세력에 합류하게 되어 사실상 아프리카에 남은 한국의 우호국은 가봉이 유일했습니다. 가봉은 제3세계 국가이긴 했지만 프랑스의 영향 때문에 친서방 외교를 중시했기에 한국과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또한 1970년대에 오마르 봉고 가봉 대통령이 방한하기도 하였고 한국 자본이 가봉에 많아서 가봉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남아공도 있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당시 남아공은 아파르테이트 때문에 국제적 평판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도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국이 대아프리카 외교에 집중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서울올림픽 유치전이었죠. 서울올림픽 유치를 하려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은 대아프리카 외교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1970년대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시작하자 아프리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호도가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죠.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올림픽 개최지를 서울로 지지하면서 88 서울올림픽 유치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대한민국은 서울올림픽을 평화를 컨셉으로 잡고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서방 국가들이 대거 불참했고 LA 올림픽 때는 공산 국가들의 불참을 하니 88 서울올림픽 때는 양쪽 모두 오게 해야 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국가와 동유럽 국가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더 많은 전방위 외교전을 펼쳐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아프리카 외교도 강화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아프리카 4개국을 방문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종의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비극이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희극이었죠. 북한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일으키면서 북한의 국제적 평판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렇다보니 이때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과 단교를 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국과 북한의 아프리카 외교의 무게추가 역전되게 된 것이죠. 그 후로 한국의 경제개발 모델을 아프리카에 전해주면서 경제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시작했고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성공하여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수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까지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와 수교를 하는데 성공했죠. 90년대는 한국이 먼저 소련과 수교를 했고 당시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못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UN 동시가입까지 이루어내면서 불리했던 한국의 외교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한국에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현재 한국은 아프리카의 48개국과 수교를 한 상태입니다. 북한은 46개국과 수교를 했죠. 거의 대부분 남북한과 모두 수교를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과 친한 국가는 거의 적습니다. 아웅산 테러 등과 같은 자충수 때문에 불량 국가로 낙인 지켜버린 북한과 친하게 지낼 이유도 없을 뿐더러 한국과 교역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초기에는 북한이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프리카 외교전쟁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